bearer of the curse seeks Seekvik lest this. 레벨업. 근력을 올려야 돼요. 아, 근력 하나만 더 올리면 되네. 여기는 뭐 올려야 되지? 근력하고 이거만 일단은 찰 수는 있는데. 체력. 체력. 기량.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. 지구력? 일단 뭐 이렇게만 하죠, 일단. 그러면 잠깐만. 양손으로 들어도 이제 됐죠? 자, 이동합시다. 성질 자체가 제일 나은 멋있는 것 같아. 아, 이 새끼가 흑지가 얼굴이 사라져버렸네. 스태미너가 그거지. 지구력입니다. 저는 성직자를 골랐지만 전사처럼 키울 거예요. 그래서 주열을 한번 외쳐주고요. 세이브 파일 날라가서 못 봤어요. 라이프가 13개나 있네. 수청 라이프를 다 수청 라이프로 조지면 되겠네. 다 던지면 되지만 수청 라이프 줬다고 할 거야. 가자.
시시하네요. 갑시다. 여기에 하자마자 바로 있어요. 잡고, 아, 여기까지는 이제 몇 번 해봐서. 수교를 외쳐줍니다.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? 소리요. 베이스를 안 들었네. 뱀. 열쇠를 사서 여기서 열쇠 사야 되죠? 그걸 열고 저 할머니 잘못 죽이면 게임 스톱이야. 저거 잘못 열었다가 저 잘못 죽였다가 게임 스톱이요. 죽였다가 다시 했었어. 이미 한번 죽여봤어. 이것들아 이미 한번 죽여봤다고. Bearer of the Seeks Seek Leslie. 뭐야? 자, 지구력 하나, 체력 하나.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올리죠.
어디서 죽냐 이 멍청아. 아 이런 짓을 잘해요. 아 맞다, 위쪽을 먼저 들러야지. 엉뚱한 데서 죽어. 아 스몰 레더 실드. 기량이 여기 13에 필요하네요. 이걸 들려면